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당하면서 보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TK 지역표가 뭉치는 양상까지 보이면서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옛 새누리당 계열의 정당에 보내는 호남의 지지는 미미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광주 전남 지지율은 1%가 안 되거나 넘거나 하는 수준입니다. 후보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지지를 나눠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야권 후보를 향했던 몰표의 전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지만 보수표 결집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의 표심이 홍준표 후보로 뭉쳐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고 보수층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유권자는 428만으로 전체의 10%, 부산 울산 경남은 578만 표로 14%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광주 전남은 306만으로 7%, 전북을 합해도 겨우 10% 선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10명 중 7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없고 후보 간 연대도 지지 후보를 바꿀 촉매가 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판단했던 판세가 진보와 보수 다툼으로 급선회하면서 남은 기간 호남의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